안녕하세요. 2018년 4월 30일, 4월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월요일 전이고요. 오늘 주식시장은 남북경협주에 완전히 자금이 몰려가지고 상한가 굉장히 많이 나왔죠. 거의 다가 다 남북경협주입니다. 그 와중에 우리들은 그 종가 매매로요. 클레아 프레닛이라는 회사를 했습니다. 우리 클레아 프레닛은요, 여기 보시면은 4월 26일 목요일, 지난주 목요일 날 상한가 갔던 종목인데요. 이 상한가 종목 간걸 보고 그 다음 날 금요일 날 종가 매매했습니다. 종가 매매가 2030원이죠. 2030원에 종가 매매했는데요. 오늘 1.9%, 약 2%가량 2070원으로 갭 상승하고요. 고가는 8%, 2195원까지 상승했습니다. 보통 한5% 이상 다 수익을 낸것 같아요. 저도 역시 그렇게 수익을 냈고요. 이렇게 매일같이 수익을 내는 종가 단타 매매법, 이게 그 불금봉 종가 단타 매매법입니다. 잠깐 이거 캡처해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처음 또 듣는 분 계시니까 한번 자세하게 좀 설명드릴게요. 자, 이게 목요일입니다. 4월 27일. 이렇게 압도적인 거래량과 불금봉이 나온 날, 우리의 그 종가 단타 매매하는 종가 단타 매매 시초가 되는 거죠. 단초. 신호탄이에요. 이걸 기준으로 해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금요일 날 종가에 3시 19분에 매수하는 겁니다. 매수하셨어요? 오늘 아침 갭 상승한 뭐 2%에서 파신 분도 있을 거고 또 고가 8%까지 오를 때그 모든 거 수익도 보고 파신 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이 불금봉 종가 단타 매매법입니다. 우리 불금봉 종가 단타 매매법뿐만 아니고 불금봉으로 하는 시초가 단타 매매법이 있어요. 9시부터 9시 30분 사이에 시초가 단타 매매하고 수익을 내고 나오는 방법. 또갭 상승한 불금봉에서 20봉, 그러니까 한 달가량 안에 20봉 내에 갭 상승한 물건을 찾아서 그곳에서 종가까지 내려와서 종가 마이너스 2%까지 보고 수익을 내는 이러한 그 종가 근접 매매법이 있습니다. 종가 근접 매매법. 이러한 매매법들을 전업 투자들을 위해서 장중에 단타 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5월 19일 날 토요일 날 해화역 4번 출구에 있는 대학로 토지에서 11시부터 1시까지 이러한 오프라인 강의가 있습니다. 선착순 10명이고요. 회비는 5만 원이에요. 문의하고 싶은 분은 010-5967-2768번으로 해주시고요. 밴드나 단톡방, 또 네이버 홈페이지 이런 데에서 불금봉이라고 검색하시면요. 여러분들이 밴드에도 들어올 수 있고 단톡방, 또 유튜브에서도 검색해서 이런 강의 자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보시면은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자세히 이렇게 들어보시면요. 여러 개 방송이 있기 때문에 쭉 들어보면 어떻게 하는 방법인지, 종가 단타 매매 어떻게 하는 건지, 그러한 그 패턴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 유튜브에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불금봉의 자료를 지속적으로 업로드 할수 있는 그러한 힘이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좋아요와 구독을 좀 눌러주시고요.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5월 19일 날 이렇게 오프라인 강의에도 오시고, 또 제가 그 검색식이나 또 이런 종가 단타 매매 추천도 해드립니다. 회비 월 50만 원입니다. 50만 원에 카톡으로 3시 전후로 해가지고요. 2시 반부터
3시 20분 사이에 매일 종가 단타면이라는 종목을 추천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제가 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밴드나 단톡방 또 홈페이지 불금봉이라고 검색하시고요. 유튜브에서 많은 자료 있으니까 불금봉이라고 검색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크레아프렌이 성공했습니다. 거의 지난 한주다 성공한 것 같아요. 종가 단타 매매. 요거 또 금주는 내일이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을 은행도 쉬고요. 은행이 쉬기 때문에 당연히 주식시장도 같이 휴장합니다. 내일 장이 안 열립니다. 그러니까 그거 잘 염두에 두시고요. 수요일 날, 또 장이 끝나고 여러분들 뵙겠습니다. 자,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시고요. 수요일 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